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4대강과 관련된 잘못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길을 그리고 공약을 반드시 제시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할 때 1,157명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큰 포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복합하시 하면서 4대강을 참여를 했죠. 그분들은 많게는 몇 백 억짜리 정부 연구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만약에 이번에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위험한 사회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떠주시고 4대강을 재자용하는데 온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일주일 만에 1,486명의 교수, 변호사, 의사, 정부인, 문화인,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1만인의 각계 신사들의 인명 승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대선 주자에게 탈핵 에너지 전환과 4대강 세금을 공약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손흥민 감독을 끝으로 김영희 탈핵 본부가 모인 대바라기 대표 김영희 대표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